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CDMA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거는 HyperX에서 나온 클라우드 알파라는 헤드셋입니다. 프로게이머를 위한 그런 헤드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PC나, 플스4나, 뭐, 엑스박스나, 뭐,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나, 뭐, 여러 가지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호환성 같은 거는 문제 없다는 그런 뜻이죠. 제품 박스를 보면은, 네. 여기 뭐, 인증 마크 같은 거 있는데, 이 보면은, 팀 스피커인가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팀 스피커에 인증을 받았다고 돼 있고, 디스코드에 인증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워런티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안쪽에 정품 스티커가 있어요. 처음에 비닐에 붙어 있는데, 스티커가 있으니까, 우리 국내에도 정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정식으로 에이스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이 제품 안에 구성품 같은 거는 이제 영상 아래 있는 링크 참고해 주세요. 그거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일단 내부 제품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셋이고요. 이 제품은 무선 헤드셋은 아니고 유선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케이블 이용해서 PC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건 분리가 돼요. 네, 만약에 마이크를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럼 이걸 분리해서 안 쓰셔도 되고요. 쓴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장착하면은 이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잠깐 분리해 놓을게요.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케이블 연결합니다. 근데 케이블이 좀 특이한 게, 이 케이블 두 종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따라가 보면은, 일단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보면은, 이걸 돌려서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마이크 음소거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가 보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짧게 된 케이블 하나가 있고, 이걸 연결시킬 때또 길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굳이 이렇게 두 개를 해놓은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데 보면은, 마이크와 헤드폰이 같이 겸용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극을 연결시키면은, 이 케이블 하나만 연결시켜도 마이크하고 헤드폰이 두개다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짧은 길이에 이 제품 연결시키면 되고, 근데 만약에 PC하고 연결시킬 때는 PC 단자가, 스피커와 마이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그래서 이 케이블 연결시키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좀 케이블이 좀 길어지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그렇죠. 컨트롤러가 이쪽 부분이 있는 좀 짧은 부분인데, 이 짧은 부분을 이쪽에다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부분, 일단 좀 잠깐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하고, 이걸 보면은, 이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엑스라는 마크가 멋있게 들어가 있고, 다 전체적으로 재질이나 느낌이 이제 그 무광으로 돼 있어요. 이쪽은 이제 가죽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도 푹신푹신하고, 이쪽도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이고,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닳잖아요. 이게 나중에 못 쓰게 되는데, 그때는 에이스 받으면서 이거 교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되게 큰 유닛이 보이고요. 스피커 유닛 보이고, 귀가 완전히 안쪽으로 푹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신 분들도, 저도 안경 쓰고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스테일로 돼 있고, 그리고 물론 길이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머리가 커도 장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밴드 모양도 이쁘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음분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돌비가 되는 그러니까 원래 헤드폰 쓰고 있었는데 그걸 쓰다가 이거 쓰니까 약간 좀 느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비슷한 기술 적용했다고 하긴 하지만 조금씩은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요. 한번 실제 게임을 하면서 제 느낌 좀 전해 드려볼게요. 네,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보고 있는데요. 소리에 분리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주변음이 잘 들려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걸어갈 때이 소리나 저기 저한테 붙었을 때 다그락다그락 한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여기서 나거든요, 소리가. 원래 소리가 났을 때 저기 어디다라고 바로 알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데요. 그게 일단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뒤로 돌아서 좀 가볼게요. 스커스가 저한테 붙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따가따가따가 이러면서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방금 들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게 잘 들려야 돼요. 헤드셋 썼을 때 저게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사프를 하려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가 원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막 쏘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풀을 밟을 때랑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도로들 이 도로 여기 밟을 때랑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또 여기랑 소리 달라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지금 풀밭에 있구나 지금 걸어오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방향을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일단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특이하게 이 그 하이퍼엑스 사이트 들어가서 살펴봐도 특별하게 무슨 소프트웨어를 더 설치하거나 그런 설정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재생시키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나 음악 같은 거 감상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질은 꽤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봤었는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그 음악 감상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 빼고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고 있는 분을 봤었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결시켜서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게임할 때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된 헤드셋이다 보니까 게임하실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